뚜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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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만나면 좋은 친구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아니 세상에. 아니 세상에. 야, 이런 룩은 뭐야? 아, 저기 황영철 기장님. 네, 기장입니다. 아, 그리고 신명숙 한국문학과 교수님. 오, 교수님. 아, 네네. 그리고 아유, 여기 예비역 군기반장. 한선영 군기반장님. 아. 그럼 오늘 그러면 엘리펀드는 뭐? 네, 저는 아, 진상 승객. 아, 만나면 안 되는 승객. 네, 만나면 안 되는 승객. 아. 그렇군요. 자, 안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에 탑승하신 손님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비행기의 목적지는 미식의 천국 대만입니다. 대만의 맛집까지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오, 군기반장. 바짝 잡는다잉. 가자고. 좋아요. 저희는 지금 대만 여행 중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다녔던 곳을 좀 정리를 하고 가볼까요? 오. 첫 번째는 바로 스린의 야시장이었습니다. 그렇죠? 최두부. 스린 뭐 야시장은 진짜 그 뭐 말이 야시장이지. 음식 특화지고. 지파이라든가 또 큐브 스테이크 또 드셔터 또 뭐가 있었나요? 꼬치. 꼬치. 네. 또 호불호가 아주 강한 도전의 음식이 하나 있었잖아요. 마케비. 네, 취두부. 또 제가 먹었던 굴전. 뭐 조금 색달랐던 기분은 느낌은 있었는데 그 나름대로 또 대만 음식 문화의 특징이기도 하고 또 고유성이기도 하니까 뭐 저희 뭐 맛있다 없다라고 하기 전에 존중해줄 가치는 있는 거죠. 그럼요, 그럼요. 그리고 또 우리가 먹었던 음식 중에 대만의 가정식과 그리고 특별식, 특별식 중에서도 거위 요리를 봤는데 저 진짜 화면 보면서 궁금했어요. 사부님, 거위 머리의 맛은 어떻던가요? 먹을만 했었어요. 뭐 크게 뭐 먹을 거는 없지만 그래도 먹어볼만은 했었어요. 오. 저는 진짜 그 편을 보면서 두 분이 지금 이 자리에 같이 계신 게 참 다행이다. 그만 취했으면 둘이 멱살 잡고 한번 서치만도 안 돼. 좋은 친구, 좋은 친구. 아, 제가 또 우리 그 묵었던 숙소 부근에 바로 또 단수이 거리 야시장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면식. 그렇죠. 제가 면식 수행자, 면쇠 살인마, 면장으로서. 진짜 면 많이 먹었잖아요. 네, 진짜 거기 우육면부터 뭐 짜장미엔까지 해가지고 진짜 다양한 면 요리를 먹었는데 그리고 또 만난 도상면도 되게 신기했었고. 맞아요. 그리고 또 모두가 또 궁금해하는 지우펀도 있죠. 정말 눈에 볼 것도 가득하고 먹을 것도 너무 많았거든요. 특히 저는 그 땅콩면 덩어리를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이렇게 맞아, 아이스크림을 올려줬던 거 그것도 너무 인상적이었고요. 저는 그 도시락 먹으니까 왜 그 옛날 어릴 때의 향수를 이렇게 불러오는 느낌? 그런 게 지금도 너무 기억에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훠궈가 있었습니다. 재료의 본연의 육수를 빼서 다양한 식재료와 함께 곁들이는 그 훠궈의 깊은 맛도 일품이었고요. 디저트도 빼놓을 수 없죠. 아, 디저트. 저는 그 망고 빙수. 와, 요즘 같은 더위에 정말 딱 또 생각이 나네요. 아, 망고 빙수. 진짜 망고 맛. 레알 망고 맛. 자, 그런데 대만의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새로운 맛과 또 멋진 풍경까지 저희가 담아왔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거래 무법자들 같네요. 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네. 여기 뭔데요? 아, 파인애플 케이크라고 써 있어요. 파인애플 케이크. 우리 대만 전통 과자인데. 오. 그 가게 왔답니다. 오. 전 통이수를 오늘 처음 들어봤거든요.
요거는 전통 방식의 과자 모양인 것 같고 요거 소우자를 썼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유로 만든 펑리수 과자 같은데. 연유나 뭐 우유. 사부님 한문도 많이 하시고 아, 설명을 많이 해주셨어요. 한자는 조금 압니다. 기장. 아 기억나. 맞아요. 새콤. 네, 겉에는 아주 폭신하고 속에는 아주 새콤한 맛이 감돌아서 여운이 아주 강하게 남더라고요. 또 공짜니까 더 맛있었어요. 그만 먹어라. 저는 저게 부드러워서 좋았어요. 아~ 촉촉하고 좀 부드러워서 그 식감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건 좀 평범한 맛이고 맞아요, 일반적인 맞아요, 맛이고 그러니까. 요건 토종 파인애플은 좀 신맛이 네네네. 좀 많고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진짜 저기 언니 말처럼 공짜여서 그런지 왜 더 맛있어요? 딱딱하지 않아요. 이걸 살짝 전자레인지 돌려서 먹으면 이 누가가 살짝 녹아서 쫀득한 이건 과자 같지 않은데? 이거 음식 같은데요? 그러니까 안 좋아하셔도 됐어요. 안에 들어간 게 뭐라고요? 파요. 파. 파. 아, 그래서 네네. 이 향이 뭐예요? 파. 파? 네. 맛대장 계속 먹습니다. 입이 쉬질 않으니까. 왜요? 아, 안 떨어져서? 표정이? 언니 얘기하시는데도 저도 계속 먹기만 해요. 야채 크래커 냄새 있네. 네? 이게 지금 야채 크래커예요. 맛있다. 저 이거 진짜 맛있었어요. 망고 젤리. 망고 젤리. 정말 먹을 때 눈이 반짝반짝 하는군요, 다들. 진짜 그리고 저건 과일 먹는, 그냥 과일 먹는 느낌이었어. 그냥 뭐 어떤 디저트 개념보다 진짜. 망고보다 맛있네, 이거. 일반적인 맛이야. 달지 않네요, 진짜 생각보다. 달지 않아서 좋아해, 저는. 어, 이건 좀 매력적인데? 저 친구는 회차를 거듭할수록 살이 찌는군요. 누구예요? 모르겠습니다. 입에 넣고 바로 이렇게 씹는 것보다 약간 입에서 녹인 듯한 그러니까 약간 녹인 듯한 다음에 먹어보겠습니다. 괜찮은데? 면 느낌이 날 수밖에 없는 게 땅콩엿 같은 거 있잖아요. 땅콩 카라멜 뭐 이런 캔디 같은 거 그 느낌이에요. 땅콩엿이나 입이 굉장히 신한. 향기가 많이 들어. 고방감 느낌. 입에 안 붙어져. 좋아.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도대체 왜 대만에서 파인애플 그 과자? 저 이해가 약간 안 됐거든요. 여기가 무슨 파인애플 원산지인가? 대만의 파인애플이 유명해요. 아, 유명하다고요? 초기에 그 대만 파인애플, 토종 파인애플은 좀 작은 크기였는데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하와이 품종을 들여다가 개량을 시켜서 지금 이제 커졌잖아요. 맛, 당도 이거는 세계적인 품질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들이 언제부터 먹었는지 그래 언제부터 언제부터 먹은 거예요? 대만은 무슨 시대예요? 제발 좀 묻지 마 시대를. 파인애플 과자는 대만이 처음으로 만든 거는 맞죠. 아... 대만의 결혼 풍습 중에서 결혼 웨딩 케이크 있잖아요. 네. 거기에 여섯 가지 상징하는 의식에 여섯 가지 맛이 있대요. 근데 그 맛 중에 하나가 파인애플이라고 합니다. 네. 꽤나 의미 있는 자리에 그러면 쓰였네요. 그런데 파인애플을 대만어로 옥라이라고 하는데 옥라이가 또 다산이나 번영, 흥함을 이제 뜻하는 또 옥라이하고 발음이 비슷하다 보니까 이 파인애플은 과자부터 시작해서 재래 음식, 행사, 축제, 또 뭐 연애 음식에 생일상까지 또 개업 음식. 그래서 대만 사람들은 굉장히 성스러운 음식으로 생각을 할 정도로 파인애플이 귀하게 또 예,
되게 여러 행사에 또 쓰이게 되는. 그래서 워낙에 자랑하시면서 파셨고 그래가지고 제가 또 열심히 먹었고 그 맛있는 거 혼자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 저도 진짜 거기서 구매를 해서 여성 지인들한테 이제 선물을 했어요. 그랬더니 커피랑 그렇게 잘 어울린다고 잘 먹었다고 저한테 인사를 많이 했거든요. 그렇겠다. 커피의 어떤 쌉싸름한 맛이랑 그 새콤달콤한. 맞아요. 저도 그거 사다가 이제 주변에 줬더니 호불호가 없어요. 다 맛있다, 부드럽다. 그래서 이걸 먹으면서 저는 아니 우리 지역에는 한가가 있거든요. 그 한가 조금만 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제 대만 갔을 때 파인애플 과자 사오는 것처럼 대한민국을 찾거나 아니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손에 손을 가득 한가를 좀 갖고 갔으면 하는 바람이 저는 엄청 들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네요. 강릉 사천의 자랑 과즙. 한과가 있는데 근데 그게 정말 먹을 때는 바삭하고 고소한데 손이 진짜 많이 가죠. 만들려면. 그럼요. 그거 집집마다 맛이 조금씩 다른데 원래 물로 반죽하는 데도 있지만 거기다 술을 조금 넣고 또 콩물을 넣어서 더 고소하게 반죽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반죽을 해서 이걸 살짝 쪄요. 찐 다음에 이걸 적당하게 펴서 적당한 또 크기로 원하는 모양의 형태로 이걸 싹 말린 다음에 꾸덕꾸덕해지면 이걸 다시 기름에 튀겨요.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꿀이나 조청 같은 걸 싹 묻혀요. 그 다음에 고명을 묻히고 어떤 고명을 묻히느냐에 따라서 그 맛이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정성을 다해야 돼요. 지금. 그리고 진짜. 요즘은 진짜 한과 깜짝 놀랄걸요? 그럼요. 예전에는 한과가 좀 형태 자체는 비슷했는데 요즘은 형태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맛도 정말 다양한, 정말 다양화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게 한과라고? 네. 근데 도대체 한과를 언제부터 삼국시대? 조선시대이죠. 조선시대예요? 아니면 일제강점기예요? 정답은? 우리 문헌에 보게 되면 고려시대 때부터 그 한과의 이제 한 종류로서 유밀과를 충렬왕이 이제 원나라 세자 그 결혼식에 참가하러 갔을 때 유밀과를 대접을 해드렸는데 이게 그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호평을 받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지어준 이름이 고려병이라고 해서 고려병 네, 뒤에 이제 병자가 이제 과자를 뜻하는 중국식 한자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지금과 같은 한가가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거는 조선시대예요. 네, 이때 이제 두 가지 가장 큰 특징이 재료하고 제조법에 따라서 다식이냐 정과냐 유밀이냐 이렇게 이제 구분돼 있던 게 한 70가지 정도 됐었어요. 조선시대 때까지만 해도. 그리고 나서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소위 얘기하는 양과자라고 해서 우리 한과의 한 전통 과자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한과 이렇게 구분하면서 이제 지금은 뭐 브랜드 음식으로 대만처럼 뭐 파인애플 과자처럼 이제 고급화되고 대중화가 됐죠.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지금 같은 이런 맛을 낸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인기가 좋고 맛있었겠어요. 그 먹을 거 없는 시절에. 그렇죠. 네. 자, 대만의 네, 파인애플 과자 이야기에서 우리나라의 한과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는 또 다른 그림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 맛대장이어서 그런지 맛에 막 빠져있는데 우리 맛 친구들은 대만의 멋도 즐기셨더라고요. 네, 세계적인 관광지입니다. 예류 지젤공원으로 안내합니다. 변화로 만들어진 자연 조각품 내 여왕의 얼굴 예류 지질공원 직접 보면 정말 네. 멋졌겠어요. 정말 너무 예뻐요. 봐봐요. 바닷가 마을이었는데요. 이 자료를 보니까 이 지질공원이 세계적으로 해양 생태학 쪽으로 유명한 지질이래요. 그래서 이거 하나 때문에 관광객들이 엄청 몰리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세 명인데 지금 맛대장이 없는 이유는 그러게 대장님이 안 계시네? 대장님이 네. 과식을 해가지고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갑자기 없어지면 진상 조사를 해야 돼요. 오, 이거 유명한 거죠? 여왕, 네, 여왕. 여왕의 머리.
아침은 정말 한 번쯤은 가볼 만한. 네. 네, 정말 이게 세월이 이렇게 세월이 만든 자연의 조각품이잖아요. 아니 왜 이게 하트예요? 돌고래 꼬리 봐야지. 아이고 못 피겨. 아니 이렇게 하면 앞에 찍는 사람 보니까 머리통하고 내 머리하고. 머리통이라니요? 신기합니다. 조금 신났네요. 진짜 신기하네. 조각 작품 같아요. 이 안쪽에도 되게 신기하고 이 안쪽에 촛대 봐 이래요. 근데 아 작가님이랑 저랑 얘기한 게 추함이 더 낫다. 아, 너무 아쉽네요. 네, 옆모습이 정말. 퀸즈 헤드 여왕 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 지금 앞에 있는데 굉장히 신기합니다 진짜로. 여왕의 머리가 진짜로 형상화되어 있는 조각상 같아, 조각상. 오! 하나. 아니, 크기가 이렇게 갈라지니까 이게 오래 못 가나 봐요. 돌이 박혀 있다가 파도에 헤어나간 자리가 이게. 앞에 보여주는 느낌이 다르고 옆에 있는 그 또 느낌이 다르고 뒷모습이 다르고 구석구석을 꼭 둘러봐야 될 것 같아요. 깃발 따라하네요. 저... 손도 잡아줬어요? 오, 진하네. 저 꿈이시에요. 그리고 와서 헤어졌어요, 바로. 대만이 태풍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순식간에 부러질 수도 있겠네. 그렇죠, 지진도 많고. 지진도 많죠. 네. If a picture paints a thousand words, then why can't I paint you? 도대체 맛대장은 그때 어디 간 겁니까? 과식 소화불량.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서 소화기관이 약해지면 밀것을 많이 먹지 말라고 하던데 과자를 너무 많이 먹은 거죠. 그리고 네. 입맛에 맞는 거 너무 먹다 보니 네. 그래서 아니 저기 사실은 좀 쉬어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 위장을 좀 쉬게 하고 있었는데 아 저렇게 멋진 경과가 있으면 저도 좀 소화시키려고 갈 걸 그랬어요. 아니 근데 되게 재밌었던 게 쉬어도 된다고 했는데 네. 일제히 다 나왔는데 혼자 자고 있는 거. 정말 쉬웠습니다. 특이해요. 얼마나 이 자연의 경관이 아름다운데요. 그러니까요. 정말 이렇게 지질이 특이하더라고요. 그죠? 네. 근데 저는 진짜 한편으로 좀 신기했던 게 사실 그 침식 자궁도 엄청 날 거고 막 그게 여왕두도 언제 그게 부러질지 모른다고 막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치고는 이렇게 가드를 치고 못 들어가게 할 것 같은데. 바라만 볼 수. 예, 예, 보게만 할 것 같은데 거기는 진짜. 근데 대만에서도. 저걸 보호를 하자, 펜스를 치든지 뭐 접근을 못하게 하든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던 적이 있었대요. 근데 대만 국민들이 그대로 돌아. 비바람에 맞고 뭐 쓰러지든 넘어가든 네. 그게 더 오히려 자연적인 거 아니냐. 이런 여론 때문에 우리가 가게 되면 뭐 만질 수도 있을 정도로 가깝게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 동해안에도 추암 촛대바위 같은 경우에도 예류 지질공원처럼 풍화되고 침식되고 그래서 이제 훼손이 지금 되고 있는데 숙종실록에 보게 되면 강진이 있었대요 그때 당시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강도가 7.5 와 와우. 그때 이제 거의 30m 정도 그 상단 부분이 떨어져 나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흔적이 옆에 있대요 네, 그래서 우리도 예루 지질공원처럼 안타까운 뭐 그런 또 현실에 또 언젠가 또 우리도 볼 수도 있어요. 자연이 만들어낸 정말 절경을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어쩐지 소화가 다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다면 이번엔 예루가 자랑하는 해산물 요리를 네, 소개해드릴게요.
하더라고요. 아쿠아리움인 줄 알았어요. 우린 여기서 그러면 뭘 먹어요? 해산물인데 네. 저희 제작진도 식당에서 뭘 드릴지 저희도 몰라요. 뭐요? 심지어 여기 섭외하신 코디네이터 분도 모르는데 식당에서 주시는 대로 오늘 드실 거예요. 원래 시스템이 그렇습니까? 뭐 맛김 음식 뭐 이런 건가? 와. 음식 자체가 벌칙은 아니죠? 네네. 뭐 맛있는 요리라고 들었으니까 기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현지에서 현지인들이 즐기는 아마 해물 요리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기억나네요. 아유. 근데 수족관이 정말 크고 그리고 다양한 해산물이 있었어요. 진짜 다양했어요. 주문진. 삼척항. 무쿠왕. 맞아요. 우리 정말 친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아, 야. 먹었던 건데요, 그죠? 아. 개를 저렇게 왜 묶어놨을까요? 자기 다리를 뜯잖아요. 아, 네, 서로 또 뜯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리 안 떨어지라고. 생선에? 뭐가 나올까요? 일단 해물탕. 오? 네.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깍두기다. 일단 새우. 깍두기다. 이거 바다에서 나는 물로 담긴 깍두기인가요? 젓갈? 저럴 때 정말 너무 놀랬어요. 깍두기가 나와가지고. 저 정말 놀랬어. 깍두기 나와가지고. 깍두기 나온 거 진짜 신기했어요. 그리고 저렇게 많이 줄 줄이야. 하나의 그 요리처럼. 진짜 신기한 게 근데 이 깍두기 냄새가 굉장히 이국적으로 느껴져. 그러니까 바로 캐치가 되죠. 아니, 이렇게 그거는 네, 맛깨기한테는 해당할 수도 있어요. 이란가. 깍두기 먹으면서 데코레이션 처음 봤어. 와. 그러니까 요리처럼 나오네요. 자, 저를 따르십시오. 와. 네. 네. 깍두기 먼저. 오, 냄새는. 오. 이거는데. 우리 깍두기하고 큰 차이가 없어. 똑같은 맛이. 한국 깍두기 같다. 그냥 뭐 해장국에서 해장국에서 네. 주는 뭐 그런 정도? 아주 팍 쉬다시피 했네요, 그죠? 잘 익었네요. 네, 잘 익었어요. 잘 익었어요. 대만에 한국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깍두기를 주실 정도면 그러니까. 아니, 깍두기를 이렇게 많이 주실 정도. 진짜 고맙네. 요리야, 요리. 그러니까요. 깍두기 요리.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깍두기에 대한 소중함을 몰랐던 거야. 이 해외 오니까 국뽕이 차오르면서 이 깍두기마저 소중하잖아. 라면 먹고 싶다면서요. 아, 제가 한국에서도 사실 그 회는 잘 먹는데 매운탕 이렇게 끓인 거 이런 거 좀 비린 걸 잘 못 먹어서 칼칼한 게 생각나더라고요. 아, 귀찮아. 아, 그래도 새우는 까서 먹는 맛이 있어야 되니까 저는 까서 먹겠습니다. 그냥 찐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언니. 네. 저도 좀 까야 돼요. 우리 다 무슨 냄새를 일단 맡고 그리고 맛을 보고 미식 탐험대 같은 느낌이죠? 그렇지, 미식 탐험대, 맛 탐험대. 어땠습니까, 찐새우? 우리나라 새우 맛이랑 달라요. 우리나라 새우는 되게 달고 고소하고 살집도 폭폭 씹히고 그렇지 않아요? 이건 되게 조그만데 뭘 넣고 찢어? 물 때문에 그런가? 살짝 이렇게.